안녕하십니까. 현대 유김 정단 사례를 강의하게 될 이필문입니다. 기존에 유김 정석 또 대유김 필법부를 통해서 저하고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은 강의를 수강을 하셨을 겁니다. 본 강의는 현대 유김 정단 사례라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김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다른 점단보다는 고객이 물어왔을 때 응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증문 즉답이 나와야 되는 게 유김의 가장 빠른 정단 예입니다. 그래서 20여 가지 정도를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결혼 정단, 혼인 정단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혼인, 결혼은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서로 합해서 생활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혼 정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간과 여기 있는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바로 남자를 이야기하고 일치는 여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간은 일간과 일질 관계를 보면 일간은 목국토 해서 일간 상신을 극하고 있습니다. 또 일지는 신, 금생, 수로 또 여기는 생하고 있죠. 그런데 일간과 일지를 봤을 때 갑목과 자수는 여기 수생목 해서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고요. 또 토생금 해서 여기 또 같이 일간과 일지가 생을 하고 일간 상신과 일지 상신이 서로 생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건 첫 번째 서로 간지가 상생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좋게 보여진다. 우선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형이라든가 충이라든가 파가 돼서 이 모든 걸 깨트리거나 무너뜨리면 결혼정단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일간과 일지가 서로 지진이 서로 생을 해주고 일간 상신과 지진 상신이 서로 생을 해줘서 간상 지상이 모두 생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자 삼전이 인오술로 화국을 이루고 있죠. 화국을 이루고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또 여기서도 인오술 해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간에서도 삼전을 이루고 있고 일지에서는 신자진에서 이렇게 지가 또 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삼전과 간지가 모두 삼합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혼하기에 좋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화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결혼하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간지가 상생하고 또 두 번째는 삼정과 또 일관과 일지가 모두 삼합으로 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간상신이 남자 입장에서 일지상신의 신금을 생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남자가 여자를 구하는 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구애를 한다. 구하는 상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관계를 봤을 때 여기 일간상신이 육합을 하고 또 제 일간상신의 음신인 육합의 음신이 천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육합과 천후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후합 점혼 기용매라 그래서 천후와 육합이 서로
삼전이라든가 육소, 그러니까 육소라 그러면 삼전과 사과에 나타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중매쟁이가 필요 없다. 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몸을 합해서 포갠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자, 일간상신 술과 일지의 음신 진은 이렇게 해서 충의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지는 신부라 그랬는데, 요 음신인 사과는 뭐가 되냐 하면 신부 가족이나 신부의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간상신과 사과상신이 가서 충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반대한다,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뭐 결혼이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왔듯이 천우와 육합이 같이 겸해서 나타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있다 하더라도 결혼이 성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결혼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남자의 본명 유의 상신은 사, 화가 되는데, 여자의 본명 술에, 여자의 본명 사의 상신은 축이 됩니다. 또 여자의 행년 인의 상신은 술이 됩니다. 술이 되면서 공망이 되죠.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남자의 본명 상신 사화는 여자의 본명 상신 축과 또 여자의 행년 상신 술을 생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서로 극한 관계가 아니라 생하는 관계라는 것은 일단은 좋다, 길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록 진술충이 돼서 결혼에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갖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자, 신부의 용무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용무는 천우의 음신을 본다 그랬죠. 자, 오화, 천우의 음신을 보면 천우의 음신은 오화가 되고 음신은 인 목에 백호가 쓰게 있습니다. 또 재성을 보면 밤목의 재성은 술토도 있고 진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합이 승에 있지만 여기서 보는 재성은 실질적으로 술토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술토에서 육합이 승에 있으니까 일단은 여자는 후하게 생기고 좀 여유로운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녀가 생성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자녀를 볼 때는 일간의 소녀를 봅니다. 소녀, 다시 말하면 식상을 보는 거죠. 식상을 보는데 일간의 식상은 오화, 이렇게 일간 상신의 오화가, 삼전 중전에 오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화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녀가 분명히 자손은 있다. 그러면 언제? 5년에. 여기 신사년에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내년 5년에 5월에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발용을 한번 볼까요? 1, 3전의 초전 발용인 술토는 육합이 승에 있고, 여기서 보면 임목이 술토를 극을하고 있어요. 또 육합의 유신인 본과가 을묘, 이것도 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술토는 일루치이구 그래서 협극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만만하지 않겠죠. 진술충이 돼서 반대를 하고 또 협극이 돼서도 어렵고. 근데 이 협극에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일간상신에 있는 이 술토, 초전에 있는 술토, 공망이 돼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협극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전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결혼을 한 상태인데 이 공망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나 그 이전에 부인은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단 결혼을 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맺어질 수 있는 요인, 우선 요인이 참 중요합니다. 요인은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간지 양신이 모두 생을하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체 삼전이 삼합을 하고 간 일간이 삼합을 하고 지진이 삼합을 해서 화미격으로 격이 아름답다. 세 번째로는 남자 본명, 남자 본명에서 이 상신의 사화가 여자의 본명 상신도 생하고 여자의 행년 상신도 생해서 서로 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결혼에 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여기서 모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말전에 임목은 일간의 덕과 록이 됩니다. 일간의 덕 록이 되므로 이 과정에서 초전에는 공망이 됐고 이 중전에서도 보면 물론 천호가 있어서 후합이 돼서 이 사람들은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돼 있지만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전의 임목 자체가 일간의 록신과 덕신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성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단으로 봤을 때 일단 딱 감이 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한번 보자고요. 간상지상이 어떻게 되는가? 또 전에서 어떤 격으로 봤을 때 천호나 육합이 승에 있는가? 또 관이 승에 있는가? 여기 또 재가 있는가? 그래서 재관이 모두 다 승에 있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을 하는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법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부부몸 각 유사로 일간상신술, 원래 부부몸은 교차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투국수 또 금극목 해서 교차극을 해요. 교차극을 하는데 교차극은 다른 말로 또 해리격이라고도 합니다. 이 해리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남과 여가 맞지 않아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불리한 것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리격으로 교차극을 하고 있다. 서로 극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후합 점은 기용매라 그래서 천호와 육합, 육합과 천호의 조합이다. 간지의 천호육합이 승할 때 주는 부부가 사정을 한다. 사정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호와 육합, 또 육합과 천호. 이것은 여자로 인해서 어떤 사정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남자로 인해서 사정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력격이라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교동격이라 그런다. 그래서 인력과 교동 이렇게 천호와 육합이 승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자 82법 초조협극 분류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초전이 집안의 극을 당하고 천장의 극을 당하여 내외전이 되어 협극이 되는 것을 말한다. 주는 모든 모망사는 뜻대로 되지 않고 타인의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흉신이 협곡을 당하면 재앙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초전이 술토가 올라왔죠. 술토가 올라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국토로에서 극을 하고 요 육합의 본관은 을묘라 그랬죠. 그래서 목의 부분이 또 토를 극해서 바로 협극이 되죠. 협극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왜 결혼했냐? 말전에 인목이 바로 일간의 덕신과 록신을 같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자, 또 다음 볼까요? 다음에 육양수족수 공용이라 그래서 사과 삼절이 모두 양으로 구성될 때 이는 모두 모망사에 공적으로 유리하고 사적으로는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결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삼전이 전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도 다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삼전이 모두 양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공적으로 일을 행했을 때 좋다. 만약 이거하고 반대되는 자 육음이 됐을 때는 어떨까요? 유금이. 유금 상계친 혼미라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 답답함을 갖다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일을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것으로 일을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에 합중범살 밀중비. 삼전이 합을 하고 있는데 그 간지상으로 서로 자형이 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삼전이 인오술로 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과 음신의 오화가 같이 오오 자형을 하고 있죠. 자형은 또 다른 말로 잡복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변에서도 이 사람들을 갖다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방해 요인이 많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가지 요인 첫 번째 간지 상신이 간지가 서로 상생하고 상신이 상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 삼합으로 서로 이루어져 있는 삼전도 삼합, 일간도 삼합, 일지도 삼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미격이 되어서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말전이 일간의 덕과 록이 돼서 끝까지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중간까지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에 가서는 서로 결혼을 하게 된다. 또 하나는 남자의 본명 상신 사화가 여자의 본명 선신 축과 또 행령 선신 수를 가지고 두 모든 것을 생겨주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결혼은 잘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만 결혼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 어떤 그 십이천장에서 용모가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귀인이 승에 있을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는 아름답고 예쁠 수가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옥동자, 잘생긴 남자를 똘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다음에 주작이 승했을 때, 아니 등사가 승했을 때 귀인이야 등사가 승했을 때는 피부가 벌거죽죽하다든가 아니면 머리끝이 뾰족하다든가 또 질병이 있을 경우가 있고요. 또 주작이 승에 있을 때는 여자로서는 지혜라든가 아니면 문체 이런 부분들이 좀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말을 잘한다. 그래서 구변이 좋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 너무 추수하거나 안 좋고 월을 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 다음에 육합이 될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예쁘다라고 우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쁘다 또 지혜롭다. 그런데 후덕하다. 이런 경우에 여자가 휴수할 경우에는 육합이 되면 굉장히 우매하고 고집스럽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육합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진인 경우에는 거칠고 키가 작다.
남자 같은 경우에도 좀 거칠은 편이다. 그다음에 또 수염이 날 수도 있다. 다음에 청룡이가 청룡되는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 아름답고 야이고 야실야실하고 야리야리한 여자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늠름하고 기상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천공이 됐을 때는 여자는 살찌고 추한 모습이 될 수가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자하고는 살은 안 쪘지만 얼굴이 창백하거나 근데 얼굴은 남자는 잘생긴 편입니다. 또 백후가 성에 있을 경우는 보통 여자가 욕심이 많고 고집이 셉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살상 행위를 좋아하고 뭔가 살기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 태상의 승에 있을 경우, 태상의 승에 있을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 음식을 잘 만들고 집안을 잘 가꾸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선비 스타일, 또 어떻게 보면 오빠나 아니면 아버지 같은 그런 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현무가 승에 있을 경우에는 여자는 검고 또 미인이에요. 얼굴은 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혼혈아? 혼혈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예쁜 혼혈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될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마르고 눈빛이 예리하고 또 뭐라 그럴까, 가마잡잡하다 그러나 그런 형상을 갖고 있고, 태음이 돼 있을 경우에는 남녀공이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태음이 승에 있는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그 본처가 아닌 뭐 다른 여자가 될 수가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바람을 펴서 조금, 그래서 이 태음 같은 경우에는 음일지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좀 종종 있을 수가 있고, 천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후덕하고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또 후덕하고 여자로서 또 인품을 갖춘 그런 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을 보면서, 물론 시비천장에 의해서 꼭 그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단지 어떤 왕상휴수사의 어떤 왕끼라든가 상끼라든가 또 휴수사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혼정단에서의 중요한 것이 뭐냐, 일단은 첫 번째 간지상신삼전, 또 하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형충파해가 있어서 깨지면 결혼정단은 어렵다. 그 다음에 결혼정단에 있어서 초전은 바로 살아가면서 그 처음 기간이 되는 게 초전이 되고, 중전은 중간 기간이 초전이 되고, 말전은 또 살아가면서 말 그 후가 결혼 기간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성에, 일간의 재성이 공망이 아니라 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남자가 필히 외정을 가질 수가 있다. 외정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남자가 바람을 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성에서, 재성에서 여자가 바람을 필 수가 있고, 제가 잠깐 참고를 읽었습니다. 재성일 경우에, 일간의 재성일 경우에는 바로 여자를 나타내는데 여자가 바람을 필 수가 있고, 일반의 관성에서 또 여기에 재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바람을 피는 그런 형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정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간지, 또 사과에서 간지가 중요하고, 사과에서는 삼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격으로 흘러가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시험정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